하면 예능 배울 수 있나 언제나 거긴 웃음과 재미 붐붐붐붐붐붐붐 거품 붐붐붐 거품 붐붐붐 예리 오빠 예전에 형이라고 부르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까 오 좋다 내에서 나르샤 씨가 생각하는 외모 순위 본인은 그게 예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본인은 본인은 미료가 아무리 예뻐져도 제가 원래 1위였어요. 자 너무 즐겁습니다. 이돌 씨 토크맨들 따라왔으면 내 미료 씨의 그 승자는 누굽니까? 이번 배틀은 말이죠. 내 사랑 내 곁에 순종한 이재훈 대 영화 써니의 깜찍한 그녀 범이범이 김범이.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. 우리 부모님 우리 허락하셨어요. 먼저 이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예능 프로의 첫 출연 처음은 아니고요. 제가 예전에 이승기 씨도 뵌 적 있었는데 기억 안 나요? 어? 어디 이승기 씨는 다 기억 못 해요. 네. 아니 저 그래도 웬만하면 기억력 좋은데 어디서 예전에 여걸식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여걸식스는 제가 1년 정도 계속 나갔는데 워낙 편집이 많이 돼가지고 아이고 기억을 말씀을 많이 안 하셨구나. 같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내 사랑 내 곁에서 나오시는 그 이소연 씨도 그렇고 전혜빈 씨도 그 프로그램에 나왔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. 이소연 씨는 여걸식스를 직접 하셨잖아요. 네 그렇죠. 근데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도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 화이팅. 보겠습니다. 그거 말고도 연애편지 같은 거. 연애편지? 큰 존재감이 없었나 싶어서. 오늘 알리면 되죠? 예. 오늘 알리면 됩니다. 예. 오늘 알리면 돼요. 아니, 혹시 뭐 이 정도 많이 나오셨으면 파리 해마에도 혹시 출연 잠깐 하셨던 거 아닌가. 승기야. 감사합니다. 모든 게 다 나가진 않으니까요. 알차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빵빵 터지게 나갈 겁니다. 예. 우리끼리만. 여보세요. 우리끼리만. 여보세요. 예. 왜요? 여보세요. 전화 왔어요? 예예 본부장님. 아 승기 잘하고 있습니다. 예 걱정하지 마시고.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아 뭐라고 말씀하세요? 어 지금 좋다고 느낌 좋다고. 예 미러 보시라고 하는. 아 이거 눈만 예. 볼 거예요. 예. 아니 그러면 혹시 가수는 안 하셨죠? 부활 앨범에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. 부활? 정말로? 앨범 첫 번째 많이 개건 래퍼로서 앨범에 참여를 했어요. 개건 래퍼? 래퍼요? 랩도 하셨고 연기도 하셨고 예능도 하셨는데 지금 처음. 제가 어렸을 때부터 랩을 끄적이면서 친구들과 같이 하는 걸 좋아해서 그걸 알아주셔서 김태원 씨가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하게 됐죠. 그래서 사실 여기 현진호 동생도 나와 계시니까 랩을 그럼 저희가 조금만 들려주세요. part of me talking in a park pen talking just cause I'm audible it don't mean I'm edible I'll be cooking MCs a cannibal these instincts that there's a feeling in my throat my soul is killing me it's like part of me you feeling me? 야! 아니 이랬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요? 왜 몰랐을까요? 신인 시절이고 해서 지금도 물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오늘 이 녹화가 끝나고 과연 이 중에 몇이나 재윤 씨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? 약간 우리 재윤 씨의 캐릭터가 초면 캐릭터예요. 초면 캐릭터. 초면 캐릭터. 맨날 초면 이제. 아 요새 대세 초식남이어서 초면남. 네, 초면남. 아니 근데 이재윤 씨 혹시 강심장 몇 번 나오신 거 아니에요?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? 강심장 한번 타가신 거 아니에요? 강심장은 정말 처음입니다. 잠시 말 대로 오늘부터 알리면 되니까요. 지금 알리면 되죠.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검색 순위 쭉쭉 올라갈 거예요. 아, 자 그러면 나를 키우는 남자. 제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육상을 했었어요. 아, 육상도 하셨어요? 다 하셨어요. 하는지 뭐야? 우리 정리해봐. 승기 씨 정리 좀 해주세요. 이 네. 일단 랩. 예능 연기 연기 VJ 좋아하시고 제가 어릴 적에 캐나다로